비싸도 너무 비싸진 국민 간식 치킨. 최근 7,000원도 안 되는 치킨이 등장해 소비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홈플러스가 내놓은 당당치킨. 도대체 홈플러스는 어떻게 프랜차이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상품을 출시했을까요? 뉴스레터 모라노가 치킨값의 진실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빅3인 BBQ, BHC, 교촌치킨의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은 평균 17,000원대입니다. 반면 지난 6월 홈플러스가 내놓은 당당치킨 후라이드는 한 마리 6,990원.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누적 판매량 32만 마리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기획 대교원 이제 치킨이 전 국민이 편하게 즐기는 국민 음식인데 요즘 높아진 물가로 편히 먹을 수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까워서 누구나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치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좋은 품질의 맛있는 치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모라노 취재팀은 홈플러스 아시아 대점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당당 치킨을 영접하기 위해 대기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두 마리에 9,990원으로 판매했을 때는 5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대기하는 오픈런 현상도 발생했는데요. 사실 당당 치킨이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20에서 한 130마리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전체 매출로는 거의 한 40%, 후라이드만 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의 매출을 갖다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6,990원에 판매해도 유통 단계를 줄인 덕분에 이익이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제조 원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들은 홈플러스가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반발합니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가 초저가 치킨과 함께 다른 상품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를 로스 리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당 치킨이라는 것은 단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치킨을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니거든요. 이케아 같은 경우는 후진이 안 돼요, 그죠? 네.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고객을 뭐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치킨 가격을 결정짓는 닭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치킨에 주로 사용되는 9에서 10호 육계 공장도 가격은 11일 기준 1kg당 3,923원. 프랜차이즈 3사 치킨 평균 가격의 약 22% 수준입니다. 공장에서 4,000원 남짓하던 닭이 식탁에 오를 때는 4.5배 가까이 뛰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육계 가격보다 치킨 조리 마케팅 과정을 원인으로 지적하는데요. 지금은 그 닭고기 생계 가격이 치킨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사회적인 그 프랜차이즈는 내부의 구조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예를 들어 갖고 그 임대료가 뛴다든지, 네. 그 저기 기름 가격, 튀김 기름 가격이 뛴다든지, 그 라이더 배달료가 뛴다든지. 실제로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2017년 14.57kg에서 2020년 15.77kg으로 1.2kg 증가했지만 정작 닭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농가 수취율은 2017년 45.2%에서 2020년 44.9%로 감소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치킨 가격에 소비자들은 당당치킨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홈플러스의 저가 치킨이 인기를 끌자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저가 치킨을 내놨는데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프랜차이즈 뭐 이런 업계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은 이 치킨 판매는 이제 중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 네티즌은 이런 글을 작성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닭 농장과 자영업자 모두 이익을 보는 유통 구조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치킨에 대해서 논쟁이 불거지면 결국은 을과 을의 싸움이에요. 이 문제는 이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그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거지. 지금까지는 치킨 가격 얘기를 하면 단순히 뭐 닭고기 가격, 뭐 가맹점주가 돈을 많이 버네 뭐 그런 논쟁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서민 음식의 대표 종목인 치킨. 유례 없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어느새 한 마리 3만 원을 돌파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과연 그때도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치킨을 소비할까요? 뉴스레터 모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